그리고 바로 우리 뭐 행정가의 자랑이죠? 김민우 오빠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 갈고 닦았어요. 뭐 제가 한번 한다 하면은 엄청납니다. 민지 씨 이 사람 하늘을 치솟아요. 그때 한 명 사귀었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일단은 대학교 MT 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축제도 좀 제가 던졌고, OT도 툭 던졌는데, 딱 OT하고 이 축제 사이에 있는 게 MT예요. 이거 진짜 근본이에요. 사실은 어떤 대학교든 정말 MT가 강력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죠. 이 중간고사 끝나고는 맞아. 근데 이 축제 전이야. 사실상 동기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가장 큰 게 초반에 이제 여러분들 대학교에 딱 형성되면은, 처음에 이제 학과 관련해가지고 뒤지게 안 뽑히는 거 있어. 학생회비, 인정? 제일 안 거쳐. 학생회비 잘 걷는 학과는 본 적이 없어요. 그니까 학생회 자리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제발 내달라.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안주로 들어간다. 이게 학과비가 없으면 나중에 축제를 할 수가 없다. 자, 그런데 혼란? 그 학과비가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 감성? 각종 비리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 또 학교 행정학과 굉장히 투명했고요. 그리고 이제 과 내에 있는 동아리, 막 야구 동아리, 과술 동아리, 그리고 뭐 학회 이런 것들 많이 들어오라고 이제 권유를 하죠. 초반에 약간 딱 그런 시즌.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이 있습니다만, 진짜 진정으로 모든 마음을 터놓고 페이스 투 페이스 여러분들, 바디 대 바디로 친구 학과 여러분들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여러분들 MT밖에 없어요. 이게 그냥 게레전드. 이 MT 딱 감성이 처음에 일단은 MT하면 어디야? 대성. 자, 대성 마이맥이 아니라 대성리예요. 어디에 있냐? 경의중앙선인가? 쭉 여러분들 그 지하철 노선으로 이어져 있어. 안암에서 이제 오른쪽이야. 안암에서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MT 이제 기획단을 짜요. 처음에 이제 원래 MT 기획을 18학번이었잖아. 보통 자기 학번 때 애들이 짜. 뻔대하고 처음에 내가 뻔대가 될 뻔했거든? 근데 완전 뻔대를 원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남자애하고 이제 붓번대하고 이제 그러니까 부반장 그런 느낌. 걔네들이 이제 어디 이제 수요조사해. 근데 그 수요조사 다 필요 없고 선배 USB 딱 받아 꽂으면은 예전 거 그냥 재탕하는 그 감성. 보통 예전에 비해서 뭐 피드백도 이런 것도 다 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선배 선배 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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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예전 자료 다 받아서 그 자리 또 가. 무조건 대성리. 또 똑같은 펜션. 아니다 다를까. 그런 것들이 착착착 이어지고. 중요한 게 MT의 중간의 핵심은 바로 프로그램이 있어. 이게 1박 2일이거든요. 1박 2일 아니야. 무박 2일이야. 잠을 자지 않아. 이게 진짜 중요해. 세터와 달라. 세터는 잠을 재워. 왜? 세터 때는 여러분들 형식적이야. 세터 썰도 풀었습니다만 애들이 둘째 날에 술을 마셔도 그렇게 친해지지가 못해. 세터는. 근데 MT는 그야말로 애들이. 그리고 거기서 손잡고 나간 애들이 있어. 하트 시그널까지 이어지는 게 딱 MT야. 세터부터 이어진다? 걔는 이미 불장난이야. 블랙핑크고 편의점으로 둘이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가는 그 감성 딱 MT 시즌. 그런데 역시나 저의 역할 뭐냐? 그 당시에 저의 포지션은 게임 바지죠. 일단은 우수생이기 때문에 나이가 4살 많아. 여기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 이런 행사에서 희생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급할 거 없다. 내가 대학년 8학기 동안하고 졸업하는데 초반부터 나대다가 사건이 나거나 혹은 에타에 오르면은 난 나가리야 인생이. 자,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사렸고 때를 기다려요. 그러다 보면 톡이 하나 옵니다. 게임 부장한테. 제가 예전에 그 MT 전에 행사들에서 워낙 MC 같은 걸 많이 봐가지고 MT 때는 게임 주체라고 하거든요. 게임 주체가 뭐냐? 게임 진행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게임 주체가 내 18학번 동기들로 꽂혀있어. 그 두 명이 나중에 있는 영상에도 나올 건데요.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연락이 옵니다. 오빠 이번 MT 가지? 당연하지. 혹시 장기자랑 같은 거 할래? 딱 들어왔어. 오케이. 딱 메시지 받았을 때 카톡에서 읽지 않고 위에 올려놔. 딱 간직해. 그 오른쪽에 전원버튼 딱 눌러. 다른 애가 있는 척 바쁜 척. 주변 살짝 윗공기 마셔주고 다시 톡을 들어. 그래봤자 5분이야. 제일 중요한 게 체크래. 혹시 다른 지원자 있었니? 거기서 뭐 한다. 어? 나 할래! 해벌쭉 하지마. 진짜 없어 보여. 다 얘기해줘. 친절하게. 그 비밀을 숨기지 못해. 누구 노래 부르고 누구 뭐 성대모사하고. 보통 노래가 많아. 그럼 이제 MT 같은 데 가면은 보통 우리 한 46명인가 50명 이렇게 갑니다. 행정학과 총 외국인 빼고 70명인데 50명 정도.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6팀인가 출연하는데 거기에 춤이 없더라고. 딱 보고 오케이. 그래서 바로 생각을 했지. 아 그래? 잠깐만 나도 뭐 할게.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어? 바로 여러분들 유튜브에 검색해. 핫 100곡 인정? 지금 최대 유명한 아이돌, 현재 가장 핫한 아이돌. 그 당시에 뭐 같았냐면 엠넷 프로그램 굉장히 유명했죠? 아이즈원은 모르지만 아는 그 감성? 간단히 예예예 에너제틱. 홍대 신촌 거리 어디든 안 나. 꽃고다 꽃고아 치킨. 여러분들 각종 여러분들 주점 감성 주점 에너제틱 안 나온 곳 없어. 춤을 딱 봤어. 살벌한데 이미 몸은 굳었어요. 제가 방송 댄스 동아리 출신입니다. 그 당시 이제 구 비스트 춤 혹은 동방신기 외에 세븐의 디지털 바운스 이런 어떤 유수의 곡들을 소화한 적이 때문에 아직 내 몸속에는 댄스의 영혼이 안에 몸에 남아있다. 진짜 열심히 한다는 그 감성. 딱 그 안무 같은 거나 이런 걸 좀 봤어요. 거울 모드로 바꿔. 그리고 유튜브 다운로드 해가지고 그 다운도 받아. 집에 거울이 없잖아. 근데 나 본 집에 살았어. 내 작은 방에 새벽에 엄마 거실에 자고 있는데 에너제틱 조그맣게 틀어놓고 다음 파 플레이어로 바꿔버려. 다음 파 플레이어 하면 그 N하고 M 누르면 그 부분만 외울 수 있거든? 안무는 그렇게 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내 작은 방에 창문이 있어요. 거기다 대고. 여러분들 안무 딸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거울이 있어야 돼. 거울 없이 안무를 따잖아? 나중에 친구한테 치킨 사지 보면 거진 다 갑오징 거야. 흐물흐물해. 그래. 정확하게 동작을 보고 딱딱딱 자기 추는 모습을 봐야 돼. 그리고 고개를 상단으로 무조건 우측으로 봐야 돼. 앞쪽을. 근데 제 뒤에 첨부 영상 보면은 앞쪽을 안 보고 있어. 왜? 개긴장했어. 나 저기 춤할게. 그렇게 많이 웃을 필요는 없잖아. 뭐? 나한테만 알려줄 수 있어? 그리고 이상한 무슨 뭐 토토로건가 이모티콘 해가지고
이런 거 있고. 나 저 에너제틱. 무릎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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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뼈. 이미 정신 나가버려. 비웃음의 극치 보여줘야겠다. 증명하겠다. 쇼미더머니 나인 스윙스 나간 감성. MT가 이제 점점 옵니다. 이제 게임 주체들이 나머지 이제 게임을 준비하죠. 근데 워낙 제가 이제 전에 행사들에서 진행을 잘했다 보니까 이 게임주들이 많이 긴장을 한 상태긴 해요. 그리고 이제 MT 당일날에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그때 제가 뭐 주체 같은 거 이제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안전 주체를 했어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 성평등 주체가 있고 혹시나 술 먹고 막 뭐 일어날까봐 또 성인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안전 주체. 안전 주체는 뭐냐? 대성리에 여러분들 민박집 같은 데 가면은 위에 2층 이제 좀비방이라고 있어요. 좀비방이 뭐냐면 취한 애들 데리고 올라와가지고 거기에 풀어놓는 거야. 전사자들을 풀어놓는 묘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풀어놓으려면 그 2층까지 이제 나무 올라가야 되는데 날도 춥고 어둑어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들 사람이 필요해. 그게 바로 안전주체예요. 그리고 애들 이제 통제하는 그런 느낌. 근데 안전주체는 중요한 건 술을 못 마셔. 이게 액시던트야. 그리고 이제 번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뒤에서 50명이 이렇게 쭉 서요. 그 다음에 누구는 고기 들고 누구는 술 들고 누구는 가가지고 뭐 음료수 들고 이걸 하나씩 들어. 짐이 엄청 많아. 뒤로 2열 행대가 쭉 정렬해. 그리고 맨 앞에 이제 안전주체가 내가 얘들아 출발할게 하면은 행정학과 출발합니다 이러면 거기 다른 학과들도 같이 출발해. 쭉 출발하면 기차 놀이야 이제. 그래서 아나부터 가는 거야. 쭉 빠져 나가서 그리고 이제 선배들이 내려오고 근데 걔 나랑 동갑이야. 슈발 야 민우야 놀리고 있어 나이 때문에. 그때 가장 서럽거든요. 바로 톡배기 다리로 좀 깨버렸어야 되는데 지한테 고기를 들었나요? 들고 가. 행렬이 끊기면 안 돼. 지하철 같은 거 내려올 때 행렬이 끊길 수 있거든. 조심하세요 쭉 내려가. 힘들어요. 같이 기차를 타는데 기차 이렇게 쭉 오잖아. 쭉 지하철까지 이렇게 일렬로 서. 그 다음에 톡으로 행정학과 들어갑니다 이렇게 적어서 보내. 이번에 탈 거예요. 야, 안 타면은 난민이야. 걔는 못 타고 날아가는 거야.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 조심해야 돼. 한 명은 못 타는 거야 걔는. 이러면 안 돼. 그리고 내릴 곳을 미리 알려줘. 우리 어디서 갈아탄다. 그래서 한 세 번을 갈아타. 경의중앙선인가 춘천선인가 그거 따라서 대성에 이렇게 내립니다. 야 시골이요. 편의점이나 이런 거 좀 있어. 아예 시골은 아니야. 그리고 건물 자체가 많이 비어있어요. 근데 지하철역이 엄청 커. 딱 내려서 먼저 잔치 사진 딱 한 장 찍고 그럴 때마다 화장실 가겠다 누군 편의점 가겠다 대학생 나이 처먹고 또 똥오줌을 타이밍을 못 가려가지고 그때 이미 제 방광은 터지려고 하고 있었는데 내 방광은 어떻게 해. 내가 제일 낡았는데 다시 갑니다 우리 출발할게요 이러고 쭉 앞에서 가. 그러고 1km를 걷나? 골목 걸어. 그러면은 난 그렇게 사람 사는 집이 많아서 좋았다. 딱딱딱딱 펜션 많고 거기 그렇게 삐끼들이 많습니다. 어머니들 와가지고 아이고 저기 여기 좀 보고 가. 여기 따뜻해. 아 저 예약됐습니다. 예약됐어요. 뻔히 알면서. 아 여기 저기 지금 뭐 취소가 안 되나? 아 예약됐습니다. 어머 이제 아 이거 높았고 쭉 가. 그럼 우리가 예약한 바로 그 작년에 왔던 그 펜션 딱 예약해서 왔어. 거기 중에 별별도 다 있어요. 18학번이잖아. 그럼 17학번들 중에 18학번 여자애를 노리는 17학번 남자애들도 좀 와요. 니네 이 영상 보면 굉장히 찔릴 거야. 그리고 17학번 중에 술을 왕창 좋아하는 탱커들이 엄청 와요. 자칭 이제 행정 그라가스 이런 애들이 몇 명 포진해. 그런 게 가장 위험한 순간들. 그러니까 안전주체들은 그 사람들을 유심히 봐요 저는. 그래서 짐을 먼저 놓죠. 이거 그냥 개판이야. 애들이 너무 신나가지고 막 무거운 짐 놓자마자 막 아! 이게 20살 처먹은 애들 맞냐 싶을 정도로 난장판이 돼요. 그리고 처음에 가자마자 이미 밤이 어둑어둑해. 그렇게 분명히 아침에 출발한 것 같은데 이미 하루를 다 날렸어. 무박 2일인데 불을 피워요. 저기 민박 펜션 하시는 아주머님들이 와가지고 밥 해주고 요즘 다 해줘. 그리고 이제 장작 같은 거 다 지펴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쇠 올려가지고 이제 고기를 막 굽는 거지. 바베큐 고기. 그때 먹는 고기는 아 진짜 그 추억과 고기를 처음에 먹어요. 늘 쌈장하고 상추는 남아. 인정? 토끼 새끼 없는 이상 진짜 그런 거 무조건 남아요. 자 그에 가면 햇반 꼭 남고요. 나무젓가락 꼭 남아요. 종이컵 오지게 남아요. 그 종이컵 나중에 다 술로 돌아갑니다. 역시나 고기. 애들 눈치. 누가 봐도 고기를 더 많이 구웠을 것 같은 금연상. 아 알았어. 야 나중에 한 번씩 돌아가자. 알았어 형. 남자애 빨리 먹고 벌써 족구 차로 가. 혼자 꾹꾹 있는데 옆에 여자애 와가지고 오빠 힘들죠? 아니 괜찮아. 아 뜨거! 무조건 한번 기름은 튄다는 그 감성. 그러고 나서 들어가. 애들을 방에 다 박아.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주체들의 게임이 시작됩니다. 우리 뭐 했냐면 가족으로 아까 몸으로 말해요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하고 팀별로 이제 조 나눠가지고 이런 거 하고 뭐 개나 꽃불주라 이런 거 해주고 이제 그냥 그저 똥꼬쇼. 그리고 드디어 바로 레크레이션이 왔습니다. 장기자랑이 왔어요. 누가 지디 노래를 불렀는데 아 삐딱하게 뻔데 안 할 수 없죠? 무조건 학생이서 한번 시켜 인정? 무조건 준비해 가야 돼. 그리고 그런 애들 그거 알아가지고 준비 미리 해온다? 어? 야 말아가 마이크 막 날아가고 순간적으로 대성리가 클럽으로 변한 그 감성. 그때 이제 MT 때 보통 어떤 애들이 있냐면 수줍게 남자애 나와가지고 노래 개잘 부는 안경 쓴 남자 한 명씩 있죠? 그 다음에 금발머리 여자애 중에 이제 체육복 입고 있는데 노래 거진 거미인 애가 있어 인정? 그리고 거의 링급 노래 실력 자체 거진 여자 박효신 이런 애들 꼭 한 명씩 있죠. 그런 애들 꼭 브릿지 머리예요. 자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여자애들 중에 방송 댄스 거진 아이즈원으로 춘 애들 한 명씩 여자아이들급. 그리고 바로 우리 뭐 행정학과의 자랑이죠 김민우 오빠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나갔어. 그때 한 다섯 번째였나? 마지막 순서는 아니었어 사실. 나와가지고 이제 가만히 이렇게 서 있었어. 이 영상 첨부됩니다. 누가 찍었습니다. 2주간 갈고 닦았어요. 에너제틱 그 사비 부분 여기까지 해가지고 땄는데 1분 30초 그냥 초반 몸 달구는 그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제가 폼이 제일 좋았을 때 뭐 제가 한번 한다 하면은 엄청납니다. 한번 끝까지 하는 성격 여러분도 아시죠? 민지 씨 이 사람 하늘에 치솟아요. 그때 한 명 사귀었어야 되는데.
그러고 술판이 벌어집니다. 막을 수가 없어. 그때 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라면 끓여요. 내가 웬만한 김밥 전국 체인점 운영해도 될 것 같아. 어때? 평생 먹는 라면을 다 끓여. 내가 진짜 한 8개? 한 번에 냄비에 담는데 육개장 라면이거든? 아 냄새도 크 해서. 그러면 끓일 때 취한 애들이 계속 와가지고 말 걸어. 아빠 술 안 마, 술 취했어. 아 자, 잠깐만 아, 이거 라면 끓여 침 들어가는. 아 이거 나 언제 먹어? 아 에너제틱 쳐줘! 진짜 이래요. 이게 고대 행정의 현실입니다. 아니 이게 한국 대학생 현실. 아 이게 바로 애수생 현실이에요. 가서 라면 끓이고 있는 거야. 그럼 라면을 해가지고 배달해. 그때 애들이 취해서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어. 그 속도가 진짜 빨라. 그렇게 난 빠를 줄 몰랐어 진짜로. 푸파야 푸파 애들. 술 마시면 그렇게 호로록 넘어가나? 해장을 바로바로 해야 돼. 그러고 해장하면은 이제 다 죽어. 거기 뒤에 노래방기가 있거든? 노래방기가 웬만하면 썩었어. 그래서 그게 이제 잘 안 틀어지는데 새벽이다 보니까 노래방은 못 틀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가까이 대가지고 클럽을 엽니다. 노래를 막 하나 틀면 지들끼리 6명 일어나서 막 You don't know me? You don't 이러고 있어 저기서. 여기서는 혼자 이제 남자애들끼리 이러고 있고 그리고 딱 행정학과에서 학점 제일 높은 4명이 딱 자기 가서 족구하고 있어요. 술 안 먹고 안경 딱 벗고 갑자기 거기서 손흥민으로 변신해. 인정? 공부 잘하는 족구 개 잘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라가스들 이제 계속 마셔. 그리고 막 자기 연애 얘기하고 막 별 얘기 다 해. 뭐 행정학과 와서 막 영어 성적은 어떻게 됐고 부모님보다도 진지한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그 감성. 그리고 술게임에 미친 사람도 있어. 바니바니 홍삼게임 이중모션 술게임 속도가 보이시잖아.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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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언니 쪽에 녹이다가 팍 해가지고 딱 바로 소주 꽂은 다음 바로 들이켜. 그 감성. 나는 이제 DJ죠. 보통 이제 한국 K-POP 이런 거 틀어놓고 현타라 오는 현타는 다 와. 에너제틱을 쳐도 이렇구나. 계속 날이 가다가 5시가 돼요. 자, 5시는 50명 중에 한 5명? 6명 정도가 남아요. 그 남는 애들은 4명은 그 다음날에 기억이 없어. 1명은 기억이 살아났는데 얘는 어떻게 기억이 살아났냐면 술 같은 거를 계속 안 먹다가 아까 족구하고 온 애 있지. 걔. 난 새벽까지 잠도 못 자고 이제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중간에 3, 4시에 안전주체라고 좀비들 다 싣고 나가고 밖에서 이제 한번 이렇게 야경을 보고 있는데 소금 소리가 들리는 거야. 황정민 나온 영화 뭐지 여러분들? 곡성이야. 거의 낯이 필요했어 그때. 조용히 남자와 여자 목소리야. 씨. 가! 겐새끼야 누구야? 누구야! 조그만 그 조약돌도 아니고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두 명이 앉을 수 없는 사이즈인데 남자 이렇게 앉아있고 여자 이렇게 앉아있고 둘이서 약간 여자가 기대려고 이렇게 하는데 민서가 어! 형! 아 담배 피러 왔어. 그런 애들이 있다. 무조건 한짝은 있어요. 형성이 안 될 수가 없어. 술이 있고 밤이 있고 바위가 있고 야경이 있고 시내가 흐르고 여기서 어떻게 안 탄생하죠? 그 여러분이 확률 없어. 그럼 현타의 시간이 끝납니다. 그럼 6시 또 뭐 준비해야 돼? 갈 준비해야 돼. 짐이 난장판이야. 이거보다 더 더러울 수가 없어. 여기 환경미화원 50분이 와도 하루 안에 다 못 치운다 그 감성. 술과 각종 그 찌든내와 라면 엎어진 거 토한 거 진짜 모두가 죽은 상황. 이걸 이제 한 명 한 명씩 깨워요. 깨우고 1차 2차로 나눠.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꿀팁보다도 이렇게 보통 합니다. 1차는 먼저 첫 차 타고 갈 사람들이야. 2차는 거기를 치우고 와야 돼. 그래서 보통 주체를 나눠서 1차 한 명, 2차 한 명을 박아요. 그래서 나는 1차로 왔어요. 1차 이제 행렬을 이끌고 왔어. 2차까지 어떻게 기다리냐? 졸려 뒤지겠는데. 깨워서 일어나는 애들을 갖고 가는 거야. 그래서 걔네 데리고 다시 가요. 좀비처럼. 술 깼으니까 엄청 춥지. 패딩 입고. 내가 앞으로 왔다. 차 온다. 야, 신호등 건너야 돼요. 애들도 폭이 폭숙이고 다시 그 대성리역으로 가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해. 빼매매! 지금은 대성리역입니다. 시장파 다시! 뺨뺨뺨! 나 뛰어! 대성리에 있는 모든 대학생이 뛰어요. 그 진짜 레전드야. 대성리에 대학생이 우리밖에 없어? 그날 개많아. 첫차 한 개랑 대차 한 개 몇 분이야? 25분. 몰라. 해서 좀비야. 부산행이야. 안암행. 들어가서. 에스카우터 다시 열려. 누가 발 걸렸어. 거기서 앞에 들어올려서 한. 이렇게 해서 혼란스러운 MT 현장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하로 돌아가는 게 바로 이 MT의 현실이죠. 아,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